하이 비니스. 어제는 창녕군 부곡에 농촌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감자 캐기를 하러 갔다. 감자 농사 짓고 왔는데 갔다 와서 약간의 몸살 기운이 있어서 하룻밤 자고 나서도 조금 몸이 안 좋아서 타이레놀을 섭취하였다. 타이레놀 하나 먹고 나니까 확 좋아졌다. 오늘 올린 내용은 다니TV라는 5, 60대를 위한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마음에 드는 내용이 있어서 발췌해 보았다. 살면서 제목은 살면서 멀리해야 될 인간 부류를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을 한번 발췌해 보았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정신 이상자라고 이렇게 부르던데, 거기서는. 먼저, 정신 이상자에서 정자는 정치적인 극단자를 얘기한다. 네,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사람은 멀리해야 될 부류의 사람이다. 그리고 정신 이상자에서 신자는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 이제 자꾸 사람한테 시비를 건다든지 신경에 거슬리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멀리해야 되고, 다음 세 번째로 정신 이상자에서 이자에서 이기적인 사람,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셀피시 이런 사람들 멀리해야 되고, 다음 네 번째로 정신 이상자에서 상자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식 내에서 행동하는데 상식을 벗어나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멀리해야 될 부류의 인간들이고, 그리고 정신 이상자에서 마지막 자, 자기만 아는 사람, 이것도 뭐 이기적인 사람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라 할수 있겠네. 자기만 아는 사람이 셀피시인 거지. 자기 이제 70대가 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이제 정리하는 게 있던데, 70대가 되었을 때 친구 5명 정도만 있어도 족하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서 이제 남녀 평등이란 말이 있었는데, 이거는 줄임말인데 남자는 여자보다 평균적으로 등신이다, 이걸 줄여서 남녀 평등이라 하더라고. 이상 유튜브 다니TV라는 유명한 유튜브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발췌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다.